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영상을 한 번 더 찍어드리는 이유는 에르스 머트리오즈 현 위치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시세가 안착되었기 때문이겠죠. 자, 어제 시간으로 강하게 빠지다가 오늘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과 에르스 머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지난 37,000원부터 현 위치까지 단기적인 하락 흐름이 확대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반등 흐름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흐름이 꺾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동성 여러분들이 일일비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3만원 부근을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과대 낙폭자리가 형성될 수는 있어도 시세를 바로 말아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종목, 2차 전지의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종목은 과대 낙폭자리가 형성돼도 어떤 게 들어와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말아 올려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시간으로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죠? 이것 또한 어떤 흐름이에요? 개미털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말아 올려지고 있죠. 이렇게 시간으로 개미털기가 끝나고 세력이 다시 시세를 말아 올리고 있는데,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최소 목표가 다음 라운드 피겨 자리인 5만원 부근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호가창 한번 보시면 지금 50원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100원 단위로 거래가 될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 라운드 피겨 자리는 시세가 과하게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저항 역할을 하고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자리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다음 저항 구간이 어디예요? 5만원 이 라운드 피겨 자리예요.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지금 2차 전지 산업의 신기술인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최근 시장의 중심이 됐던 2차 전지 산업 중에서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까지 뽑아내고 있죠. 자, 이러한 기업은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지지 수급이 유입되며 단기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에르스 머트리오즈와 비슷한 종목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에도 어떤 흐름을 보였죠? 신규 상장 당일날 강한 돌파흐름을 보이다가 단기적으로 눌렸지만 이후 어떤 흐름이 나와요?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됩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7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오는 종목, 2차 전지 산업의 대장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단기적인 눌림목에 절대 일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 눌림목 위쳐서는 비중 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 앞으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스 머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변동성에 감정에 휘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죠?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울트라 컵패시터, 2차 전지 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자, 이 울트라 컵패시터 사업의 경우에는 친환경 섹터의 수급과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울트라 컵패시터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주가는 2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바로 뭐였죠?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에요.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에 현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시가총액 현재 2조 1000억 가량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2조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자, 바로 어제인 12월 14일날 코스피 200 종목들이 새롭게 편성된 만큼 이번 연도는 물 건너갔지만 내년엔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무조건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왜? 현재 시가총액이 2조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조가량만 에르스 머트리오즈가 시가총액을 유지해도 무조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된다. 이해하셨나요? 자, 에르스 머트리오즈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어떤 게 들어오죠?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이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르스 머트리오즈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패시브 자금 대략 3천억에서 4천억 가량이 현금으로 때려박힌다. 그러면 에르스 머트리오즈의 경우엔 현 위치에서 유통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패시브 자금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에르스 머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어 들었어요.
자, 이번의 경우에도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LS 머티리즈로 확실한 수익 좀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죠. 자, 어제 오전장에 제가 시초가로 LS 머티리즈 절반 가량만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전장 시초가 부근이면 최고가 자리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는 무조건 비중을 축소해서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어디에서 재진입을 하면 돼요? 오늘 자리와 같이 강하게 눌렸다가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시세가 안정이 되는 구간, 시세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했던 물량 재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신규 매수 누르셨던 분들도 이렇게 시세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진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하게 수익 좀 챙겨 가시라고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외번호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의 웹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한 즉시 LS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위치에서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망하는 자리예요. 지금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에 손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우선 관망하자. 어디까지? 3만원 부근을 완전히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자, 오늘 오후장까지 LS 머티리얼즈의 흐름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LS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오후장에 3만원 부근을 확실하게 지켜주면 금요일인 만큼 변동성이 잡히는 구간에서 LS 머티리얼즈의 매수 단가 확실하게 공략하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면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강한 반등 흐름 이후에 눌림 목전이 형성되며 보합권에서 시세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오히려 급격하게 시세 분출이 바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LS 머티리얼즈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이러한 흐름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공략할 수 있는 거고 LS 머티리얼즈 비중 추가 노리셨던 분들도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보단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시세 안착되는 순간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중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신규 진입 단가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비중 추가 단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중장기적 목표가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까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469-967의 위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기시면 되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LS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고 라운드 팩의 자리인 5만원 부근 돌파한 다음에 정말 8만원까지 앞으로 300% 이상 올라왔을 때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못 끝내서 이번 고가 파동에 수익 놓쳤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8만원 부근에서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면 이 고가 부근에 매도를 못해서 수익을 못 챙겼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LS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신 다음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앞으로 LS 머티리얼즈로 300% 이상의 수익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LS 머티리얼즈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LS 머티리얼즈의 경우 신규 상장 중인 만큼 보유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그리고 얼마나 풀리는지 이거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으로 앞으로 에르스 멀티리어즈가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는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에르스 멀티리어즈의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8천억짜리 헤지펀드 10년 동안 돌렸던 저 펀드 매니저의 매매 전략입니다. 이러한 매매 전략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에르스 멀티리어즈의 전용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멀티리어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멀티리어즈의 확실한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7의 위폰으로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제가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실시간 매매 타점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위미드맥스, 에코프로머티, 캠트로스까지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 지금 당장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구독, 텔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린다고 했죠. 010-469-9677 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리고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보내시는 문자에 맞춰서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구독 텔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전용 텔레그램 방 입장시켜 들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단기 종목들의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5% 이상의 수익 매일같이 쌓아나가며 복리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자유롭게 구독 혹은 구독텔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010-469-9677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